친구 규진의 소개로 소개팅에 나간 준영. 여자가 오지 않자 KFC에 들어가는데 혹시 이 근처에 체인점이 들어있습니까? 없는데요. 더도 덜도 말고 제만큼만 이뻐라. 소개팅 남의 표시였던 한겨레 신문을 말아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계를 보더니 신문을 버리고 가버리는데요. 저기요. 강현희 씨? 많이 기다렸죠? 1분만 더 기다리다 그냥 가려고 했어요. 늦었으니까 제가 커피 살게요. 하는 일이 뭐예요?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아직 보따리 장사니까 뭐 근근히 사는 정도죠. 그녀는 37번째 혹은 38번째 맞선 나온 여자처럼 굴고 있었다. 무슨 요리 잘하세요? 콩나물 비빔밥. 영화를 보는 준영과 연희. 어디 가서 저녁이나 할까요?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 술 잘 못해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럼 딱 한 잔만 할게요. 그래요, 건배. 잘 마시네요. 오늘따라 술이 참 다네요. 버스가 너무 안 오네요. 차맛 어때요? 여기 가야금 술이랑 잘 어울리네요. 여기 솔잎주 좀 더 주세요. 술을 잘 못한다던 연희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데요. 사실은 그 영화 본 거예요. 그저께도 저 선 봤거든요. 그때도 참 지루했는데 그 지루한 영화를 또 보러 갔네요. 한 달 사이에 만나본 남자만 10명이 넘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이란 걸 해야 하는 건지 웃기죠. 저기요, 잔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전철 끊겼겠죠? 어디 가요? 택시 잡아야죠. 갈 수 있겠어요? 왜요? 데려다 주시게요? 그러죠 뭐. 근데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관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택시비 하나 여관비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준영과 연희는 택시비 덕분에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죠. 이 시의 주인공 프루프록은 근데 사실 훌륭한 시는 망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교수님! 잘 마실게요.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 테이프요. 그거 CD인데 나도 아직 안 봤거든. 보고 싶다면 뭐 빌려줘야지. 그럼 차라리 교수님 그거 보실 때 저도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야, 연희. 어, 그날 잘 들어갔어? 올해도 있다 물어본다. 나 내일 시간 있는데 우리 만날까? 좋아. 자전거 데이트 중 비가 옵니다. 그날 버스를 놓친 게 아니지? 그날 넌 약속 시간에 도착을 했어. 어디선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보단 내가 더 나아 보였거든. 그치? 마음대로 생각해. 준영과 연희는 백화점에 갑니다. 주방에 부파야 돼야. 여기 왔으니까 우리 한 바퀴만 돌아보자. 자기야, 이거 어때? 잘 맞네. 아이 됐어요. 잠깐만 해봐. 남편분이 자상해 보이세요. 그런 편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혼부부로 보이나 봐. 그치? 야경이 너무 마음에 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느님은 늘 스카이라운지 높이쯤에 떠있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엔 그 하느님도 잠시 한눈을 팔 게 분명해.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 옆에 와 있거든. 평생 이렇게 데이트나 하면서 달콤한 말이나 실컷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조카 생일 선물로 거북이를 사서 돌아가는데요. 나 선볼 것 같아. 다음 주에 볼까 말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야? 남자만 나타나면 바로 할 거야. 네가 결혼한다면 그건 일종의 범죄 아니야? 웃겨? 너 같은 스타일이 결혼하면 평생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자신 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네가 맞선에서 찾는 건 어떤 남자가 아니잖아. 어떤 조건이잖아. 내가 그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로 나오고 잔 거 아니야. 단순히 뭐 좋아서 잔 건가? 그냥 준영 씨 생각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연희는 준영의 말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세윤이 류세윤. 저번에 한 약속 기억하시죠? 지금 교수님한테 가고 있어요. 준영과 세윤은 차 안에서 영화를 보게 되고. 영화 재미있어? 솔직히 조금 지루한데요. 선생님이랑 보니까 재밌어요. 선생님 스킨 멋있으세요? 냄새가 참 좋은데요. 나머진 가져가서 보고 나중에 돌려줄래?
그럴게요. 저 선생님. 선생님 강의 들을 때부터 선생님이랑 키스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응. 그럼 결혼하시겠네요? 준영은 친구 규진을 만나러 가는데요. 잘 있었어? 어. 넌 내일 장가 갈 놈이 의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됐다. 나 먼저 갈게. 야, 지영아!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뭔가 존나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나 여차하면은 내일 식장에 안 들어간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예. 난 신부의 친구인 연희가 당연히 참석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랑 신부와 함께 나타난 연희. 뭐 준영이 받고.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 가서 한 잔 더 할까? 신랑 신부 친구들은 술을 마시러 갑니다. 저 거북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 다섯 마리 다 잃어버리면 그때 연락하세요. 새로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진 후 연희는 준영 학교로 찾아가는데. 잘 지냈어? 아니, 거북이 죽기만 기다리면서 지냈지 뭐. 어쩐 일이야? 다시 연락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근처에 일 때문에 왔다가. 나 선 봤어.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형제가 모두 의사래.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데 좀 못생겼어. 하러 갈까? 싫어. 왜? 나도 의사 만나러 가야 돼. 여의사나 꼬셔보려고. 아, 아파. 골치가 아파 죽겠어. 왜? 한 명은 의사, 두 명은 회사원, 그리고 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할 거야. 그럼 날 잡아. 아직 결정한 게 아니야. 나랑은 안 되니까. 그 의사 놈이랑 날짜를 잡으라고. 정말 나랑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누구랑도 마찬가지야. 왜? 거짓말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 멀리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연희는 결국 의사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뭘 살 건지 생각은 했어? 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준영은 연희의 혼수 장만을 도와주죠. 다 된 거야? 예복만 좀 봐줘. 어때? 이쁜데? 무슨 신랑이 저렇게 무덤덤한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여기선 내가 싫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냐니까? 여행. 신혼여행. 연희는 결혼식 전 준영과 신혼여행을 갑니다. 오길 잘했지? 어. 저기 서봐.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호텔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원생 부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삼촌 엄마 깎아주세요. 지금이라도 시내로 나갈까? 근사한데 뭘. 쥐다. 불꺼. 민박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 결국 연희는 결혼을 하고 준영은 연희를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존단의 시 벼룩은 몇 주가 흘렀다. 나는 버릇처럼 걸려오지 않을 연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건 그녀가 결혼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직도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 따로 나와서 살고 싶기는 한데 아직 여의치가 않네. 돈 때문이야? 그렇지 뭐.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퇴직금이 좀 남았거든. 새로 옮긴 직장은 마음에 들어? 좋아. 둘이 반주도 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겠네. 질투하는 거야? 잘 가. 그거 잘 생각해봐. 그냥 준다는 게 아니야. 꿔주는 거야. 준영 씨, 잘 생각해봐. 꼭. 준영은 연희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다 좋은데 좀 좁다. 좁다고? 나랑 둘이 살기엔 말이야. 우리가 결혼했다면 바로 이런 방에다가 신혼 살림을 차렸겠지? 우리가 결혼했다면은 아마 금방 헤어졌을 거야. 열쇠 하나 만들어줘. 둘은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갑니다. 저
정작 먹을 건 하나도 없잖아. 내가 집에 가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여보세요? 친구들 만나서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집에서 봐요. 이제야 좀 신혼집 같네. 신혼 살림이 아니라 소꿉 살림 같네. 어때? 정말 귀여운 새댁 같지 않아? 배고파. 담배 한 갑만 주실래요? 어? 신랑 왔네. 가려고? 왜 남의 메일을 열고 그래? 음악 표표가 두 장 생겨서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때 선생님 표정이랑 스킨 연기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요. 제자랑 연애? 그냥 아는 학생이야. 잤어? 설령 잤다고 해도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상관없다고? 내가 누굴 만나든 그거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 좋아. 그치만 최소한 여긴 끌어들이지 마. 다른 기집애 냄새 뱉는 거 싫어. 나도 네 몸에서 딴 남자 향수 냄새 맡는 거 지겨워. 정작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나란 얘기야. 그래 알았어. 그 제자랑 잘해봐. 넌 언제나 그렇게 가면 끝이지. 그러다가 생각나면 또 찾아올 거고. 네 쓰레빠 굴러다니지. 베개에 네 머리카락 묻어있지. 아주 기분 더러워 알아? 연희가 그렇게 가버리고. 여보세요. 엄마다. 오늘 네 생일인 건 아니? 알아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피폐한 나날을 보내던 준영의 생일날. 집에 돌아와 보니 빨래가 걷어져 있습니다. 왔어? 벌써 심심해졌어? 안 올 줄 알았더니 너 애초에 이러려고 돈 꽂은 거지? 아니라고 할 순 없지. 내가 직접 구운 거야. 반응이 뭐 그래? 어? 데코레이션이 어디 갔지? 축하해. 건배. 꼭 찍어야 돼? 꼭 찍어둬야 돼. 그래도 나밖에 없지? 생일도 다 챙겨주고. 맛있네. 진짜로? 꼭 외딴 섬에 와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왔다. 겁 안 나니? 그런 거 자료로 남겨놓고. 그딴 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나중에 자기 결혼하면 기념으로 주려고 그런다. 왜? 지금 내가 뭐 만드는지 알아? 콩나물국에 콩나물 무침,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 난 라면이나 끓여 먹을랜다. 먹기 싫으면 말아라. 달랬단 거야. 어디 가? 라면 사러 가. 고추도 사와. 어어? 난 라면에 고추 안 넣어먹어. 여기요? 결국 사올 거면서. 정말 라면 먹을 거야? 빨리 와, 식잖아. 정말 그거 먹기만 해. 정말 먹기만 해. 나 혼자 이거 다 먹으란 말이야? 이제 끝내자. 서로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있잖아. 자신 있어? 어차피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끝낼 수 있어? 의지 문제인데 널 잊기 힘들 때는 다른 여자나 찾아볼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나 다시 자기를 만나러 올지 몰라. 오지 마. 만약에 다시 자기를 만나러 오면 매정하게 돌려보내줘. 갈수록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가 않아. 아무튼 이제 그만 와. 네가 오면 널 돌려보낼 자신이 없어. 연희에게선 몇 주째 연락이 없다. 준영은 연희가 남긴 앨범을 봅니다. 처음으로 나는 연희가 남기고 간 앨범을 보고 있다. 사진에서만큼은 그녀도 나도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 안녕하세요, 무비어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1년에 개봉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입니다. 그 당시 파격적인 소재와 장면으로 기억되는 영화인데요. 연애와 결혼이 확실히 구분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하면 그 사랑마저도 유지될 수 없음을 알기에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연인은 결국 결혼하게 되고 결혼 후의 연애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음을 알기에 둘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성과 감성이 확실히 구분되는 둘이기에 이러한 만남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담지 못한 둘의 확고한 연애관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꼭 만나보시길 강추드리며 지금까지 무비어택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